아프리카에 코끼리가 많은데 지금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하고 있냐면 코끼리들이 성화가 없는 코끼리들이 점점 많아져요. 세상에 코끼리가 성화가 없다. 네. 이게 말이 돼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상아가 나오려면, 상아는 어떻게 해서 나와요?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코끼리가 풀을 뜯어먹고, 그럴 때, 그 영양소 중에서 상아 만드는 석회질이나 인성분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상아를 만들어 상아가 점점 자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아가 안 나온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그 두 쌍둥이가 다 꼭 같은 환경인데, 한 쌍둥이는 엔도르핀이 안 나와. 왜? 엔도르핀이 안 나오니까 우울증에 걸렸어. 왜요? 유전자가 꺼졌으니까. 엔도르핀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꺼졌으니까. 자, 왜 꺼졌어요? 생각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우리 엄마 미워. 하면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긍정적인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거다, 밉다, 우리 엄마는 얌체다. 그러면 유전자 꺼져.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자, 여기, 예.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졌다. 없어지고 있다. 코끼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두 쌍둥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떻게? 똑같아요, 안 같아요? 환경은 꼭 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두 쌍둥이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산돼지가 있고 집돼지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본래, 같은 돼지였을까요? 본래부터 다른 돼지였을까요? 네, 같은 돼지였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네, 환경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렇죠? 요즘 집돼지들은 이쁘기까지 해요. 송곳니가 안 나와. 그러니까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도 어떻게? 꺼져버렸대, 집돼지. 그거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돼지는 집에서 사니까, 이 송곳니 같은 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왜? 이 산대질은 땅을 막 파야 돼. 파서 뭐 도토리도 찾아서 먹고 뭐 땅 파서 뭐 벌레도 잡아먹고 막 그 이게 사용을 많이 해야 돼. 먹고 살려면. 그 집돼지는 맨날 주인이 갖다 주니까. 자,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 변해서 송곳니 같은 것이 필요가 없어져도 유전자는 꺼져요. 그런데 이 코끼리의 경우 또 이 쌍둥이의 경우는 외부적인 환경은 꼭 같아요, 같아요. 꼭 같아요.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해? 생각에 따라서. 그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 속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환경이라고 부를 수. 그래서 환경은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다. 그래서 이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이 다 같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네. 외부적으로는 어떤 환경이 여러분 유전자에게 가장 좋은 환경일까? 외부적. 지금은 이 외부적 환경이 최고야. 그렇죠? 응. 저도 보면 막, 아름답고, 막, 응. 풍성하고, 막, 와. 너무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어. 그러니까 서울 같은 환경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네. 이런 아름답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은 환경도 무의식 중에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자 내면적 환경. 그 외부적 환경이 여기처럼 아무리 좋아도 내면의 환경이 나쁘면 어떻게? 꽝이야. 그러니까 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 중에 더 강력한 영향을 유전자에 미치는 환경은 내면적 환경. 자, 그래서 이런 내면적 환경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 또는 외부적 환경. 사실 외부적 환경도 결국 무엇에 영향을 미쳐요? 내면의 환경에 영향을 미쳐. 외부적 환경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면 내면의 환경이 좋아지죠, 자연이. 자, 그러면 이 코끼리의 경우는 자, 최근에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유전자군이 군의 변화가 왔다. 즉 상아를 만드는 그 유전자가 변화가 돼서 상아를 안 만들어서 그렇대. 즉 유전자가 꺼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 때문에 밀렵이 자행됐다. 아프리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날 거기 아프리카 나라가 많죠. 또 아프리카도 여러 족속이 살고 있고 그래서 맨날 싸워요. 막 굶고 있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 막 전쟁한다고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니까 거기 막 완전히 지금 무법천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먹고 살려면 코끼리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 산으로도 잘라가지고 팔아야 돼. 이제 인도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안 죽여.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아주 중요하죠. 이 일을 이제 뭐 운반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보세요 내전이야 그렇죠. 1977년부터 15년간 내전을 벌인 모잠비크에서는 코끼리의 90%가 어떻게 밀렵꾼들한테 학살당했대. 와, 여러분. 100마리 중에 90마리가 학살을 당했다면, 나머지 10마리 코끼리는 어떻게 살까요? 공포 속에서 사는 거죠. 그 공포는 유전자 다 꺼요. 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내가 가진 병을 너무 두려워하면 그러나 두려울 수 자꾸 두려움이 어떻게 쳐들어오죠 그렇죠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긍정적으로 나는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전이 끝난 뒤에 태어난 암컷의 30%는 사과가 없었다. 특히 수컷은 좀 괜찮은데 뭐예요? 암컷들이. 이 밀렵꾼들이 죽일 때 어떤 코끼리만 제일 많이 죽여요? 성화가 큰 거. 그 총소리가 빵 났어. 정신없이 도망가야 돼. 코끼리들은 다 이렇게 가족이 무리를 이루어서 댕기자. 뭐, 15마리, 20마리, 30마리 이렇게 같이 댕기는데. 정신없이 도망가서, 나중에 보니까, 덩치 제일 크고 힘 제일 셈, 상아가 제일 큰 수컷이 안 보여요. 그 나중에 한 몇 시간 지나서 그 자리에 돌아가 보니까 그 제일 힘센 무리 중에서 제일 힘센 코끼리가 쓰러져 있고 어떻게 돼 있어 상아는 잘려 나가고 없어. 그러면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 상아 때문에 우리도 뭐야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자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아 만드는 유전자 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계속 미워하고 막 계속 그 옛날에 속상했던 일 계속 그게 과거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생각하고 또 분하고 또 기가 막히고 또 억장이 무너지고 그거는 뭐예요?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변질되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지는 거. 그래서 그런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상아가 없어. 이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끼리까지도 상아가 있으면 죽는데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유전자도 따라서 변. 그러니까 유전자는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는 마음에 따라서, 유전자는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또는 유전자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나타낸 그런 실험 결과가 있죠. 조건 반사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조건 반사. 이 조건 반사를 그 유명한 러시아 그 생물학자 페블로프 박사라는 분이 이제 그걸 증명해냈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한 것밖에 없어. 이제 개를 데리고 증명을 한 거야. 이 이제 개를 실험실에 데려다 놓고 파블로 박사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면 이제 개가 반갑게 주인님을 맞이해. 근데 이제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가서 여기 이제 종이 있는데 종을 딱 들고 종을 땡 쳐. 종을 땡 치고 나서 주머니에서 뭐예요? 맛있는 간식을 꺼냈었죠. 처음에는 이 개가 왜 박사님이 종을 치는지 알아요? 몰라? 몰라. 근데 요거를 반복하면 개가 어떻게 해? 아, 종 치는 이유를 알았다. 종소리에 뜻이 있구나.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시겠다는 뜻이다. 신호다, 이 말이야. 신호에는 다 뭐가 있어요? 뜻이 있잖아. 그래서 그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려. 그냥 종소리가 아니라. 그 종소리, 종을 왜 치는지, 종소리의 뜻이 뭔지를 걔가 결국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매일 하다가 한 3, 4일 후에, 이제 딱 파블로 박사가 들어가면, 걔가 어떡하게? 아, 종 치러 왔구나. 종을 치고 나면, 어떻게? 맛있는 거 주겠구나. 다 알아, 이제. 이미 종 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자, 종 치기 전에 이미 알고, 자꾸 걔는 뭐를 쳐다볼까? 종을 쳐다보는 거지. 빨리 종 치라고. 그래서 종을 파블로 박사 딱 들어. 들고 안 쳐도 걔는 어떨까요? 침이 흘러 안 나, 안 나와. 예. 입맛을 하고. 침이 막 나와. 맛있는 거를 입에, 맛있는 게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침이 막 나와. 왜? 우리 주인님이 종 치고 나면, 뭐예요? 맛있는 거 줄 거다. 그러면 맛있는 걸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처럼 침이 막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 종 치면 맛있는 거를 주신다. 라는 그 조건, 무슨 조건인지, 그 무슨 뜻인지만 알면 음식 안 먹어도 뭐예요?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도 침을 생산한다. 즉,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뜻 때문에. 그러나 걔가 종을 왜 치는지 줄을 모르면, 뜻을 모르면 침 흘려요, 안 흘려요? 안 흘려. 그게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이에요. 종소리는 맛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참
펼쳐지는 특히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것도 이렇게 꽃이 펴 있다는 것의 뜻을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쁜 깜찍함, 아, 얼마나 깜찍해요. 이런 꽃이 왜 있겠어? 이런 꽃들이 존재하는 뜻이 뭘까? 이런 꽃을 만드는 뜻이 뭘까? 여러분, 이 꽃 모양, 색깔, 향기, 이런 게 다 이 꽃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유전자는 글자다라는 것의 뜻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유전자는 글자인데, 글자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글을 읽어도 유전자 켜죠. 그 글자 속에 있는 뜻이 좋으면, 뜻이 나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문자 오잖아. 어떤 때는 문자 딱 보고 유전자 팍 꺼져요, 안 꺼져요? 켜질 때도 있고, 아! 뜻의 지배를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좋은 뜻을 선택을 할 것.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뜻이, 생각이, 이 내면의 환경이 어떻게 해서 유전자까지, 유전자는 세포 가운데 속에 있는 건데, 그 뜻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유전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많이 쪼이면 암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렇죠. 방사선이란 거는 뭐예요? 그 방사선을 많이 쪼이면 유전자를 변질시켜요. 왜 그래요? 방사선이란 것은 굉장히 센 에너지를 가진 빛이에요. 빛. 광선. 자, 여러분. 핸드폰도, 핸드폰에서도 여러분이 통화를 하고 있을 동안은 상당히 강한 전자파가 나와요. 방사선도 전자파 중에 일종입니다. 전자파 중에도 괜찮은 전자파가 있고, 나쁜 전자파가 있고, 그래요.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전자파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리도 에너지야, 아니요. 에너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소리가 큰 폭발음이 나면, 소리만 가지고도 유리창 깨져요, 안 깨져요? 소리만 가지고 유리창 깨져요. 소리만 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소리만 나고도 우리 고막이 터져 안 터져요? 터지죠. 그만큼 소리에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하면 파동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소리에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그거를 뭐라 불러요? 음파라고 그러죠. 음파. 파는 에너지라. 에너지는 파동으로 가니까. 전자파도 에너지예요. 그렇죠? 열도, 그렇죠. 열도 열파예요. 열파인데, 열은, 열을 뭐라 부르냐면,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적외선. 자외선도 전자파예요. 그건, 그래서 자외선은
에너지가 더 세. 세가지고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자외선을 너무 많이 좀 어떻게 피부? 피부암에 걸려. 피부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 그래서 이제 자외선보다 더 센 것이 방사선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센 전자파가 돼서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통화를 오래 하고 자주 쓰고 그러면 위험해요. 뇌종양이 생긴다니까.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이요. 그래서 통신회사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한 뼘. 적어도 전화기를 어떻게? 너무 딱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한 뼘 통화라고 그러잖아.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전자파, 음파도 좋은 음파가 있어. 좋은 음파는 어떤 파예요? 좋은 음악. 아, 참, 그 음악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맞아요. 마음이 편안해져. 좋은 소리. 좋은 소리를 음악이라고 그랬죠. 좋은 소리란 말은 즐거운 소리라는 말. 거기서 음악이죠. 자, 그리고 열도 적외선이란 전자파입니다. 그런데 적외선이 너무 세면 어떻게 돼? 화상 입어. 그래서 따뜻한 적당한 열이면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라는 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적외선이야. 그래서 적외선은 눈에는 안 보여. 빛은 안 나요. 그래서 밤에 캄캄한 데 사람들이 가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밤에 댕기는 예를 들어서 휴전선 같은데 밤에 북한군이 침투해 오나 하려면은 무슨 망원경으로 봐야 돼? 적외선 망원경. 그 보면 그 북한군의 몸에서 나오는 뭐예요? 열. 그게 적외선이니까. 그 열 감지 망원경이 있어. 그 동물들도 다 보여. 동물 몸에서 열이 나니까. 그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항상 뭐예요? 전자파가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지. 예. 우리 몸에서 열 나는 그거는 뭐 때문에 열 나요? 왜 전기가 흘러요? 우리가 먹잖아요. 먹는 음식 속에 뭐가 있어? 전기가 있어. 그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 그래서 태양의 태양 광선이 다 전자파거든. 그 전 태양 광선의 전자. 그래서 우리도 지붕에 태양광 발전 전광판이 있어요. 그 햇빛을 오늘 같은 햇빛을 쫙 받아가지고 뭐를 만들어? 전기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외선이는 적외선보다 너무 세서 금방 자외선을 너무 세게 받으면 피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피부 암세포로 변질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좋은 전자파가 흘러야 돼. 그래서 태양.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파에도 소리에도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좋은 소리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좋은 소리야. 어떤 소리야? 나쁜 소리야. 우리 만남은 시끄러워야! 유전자 확 달라진다니까. 어떤 전자파냐? 어떤 음파냐? 여러분 몸 안에 어떤 전자파가 흘러야 돼요? 좋은 전자파가 흘러야 돼. 좋은 전자파가 흐르면 여러분 유전자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도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그 뇌에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뇌파 검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뇌파에도 대개 뇌파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세하게 나누면 아주 가치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시는 이런 파를 베타파라고 그럽니다. 보니까 좋은 파 같아요, 나쁜 파 같아. 여러분 날카롭죠, 그렇죠? 가끔 가다가 부드러운 파도 나와. 부드러워. 이런 파가 흐르면 건강해요. 그런데 이 베타파를 보면 좋은 파도 있다가 그 다음에 보면 아주 날카롭고, 날카로운 거는 뭐예요? 이 파장이 짧아. 짧고 빨라요. 그 날카로운 파는 에너지가 굉장히 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파, 나쁜 파가 막 뒤섞여 있는 파가 베타파예요. 이런 파를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뭐 또 이제 문자 온 거를 체크를 한다. 그러면 좋은 문자가 보이면 뭐예요? 이렇게 돼요. 네. 신경질 나는 문자가 나타나면 뭐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 뜻에 따라서 그 문자가 카톡으로 왔는데 그 문자 속에 있는 무엇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내 뇌파가 변한다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쓸데없이 화내는 사람들 많잖아.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화낼 일도 아닌데, 까나무며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도 빨리 죽어요. 왜? 쓸데없이 자기 뇌파를 뭐요? 왜? 나쁜 뇌파를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누구 유전자도 손상시켜. 자기 유전자 손상. 그 상대방을 기죽이려고 막, 겁주려고 막,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현명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네. 이런 파를 알파파라고 그래요. 알파. 알파. 보기에도 어떻게 보여요? 평화롭게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고, 이런 알파파가, 뇌파로 흐르면 그 뇌파는 결국은 척추신경을 타고 또는 이 중추신경을 따라서 온 몸에 어떻게 퍼져 나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유전자에까지 그 신호가 가. 그래서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 어떻게 이런 좋은 외부적 환경, 크, 여러분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단풍이 들 거야. 크,
와, 그럼 알파파한테.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 뇌파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은 유전자 영향을 미쳐요, 미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능하면 내 뇌파를 무슨 파로 만들면서 살아야 돼? 알파파.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예,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중요해. 예. 이거를,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암 걸려가지고서는 맨날 마누라한테 신경질이나 부리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날라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예, 결국은요, 이제, 내 스스로가 알파파를 만드는 사람은 잘 없죠. 근데, 주위 사람들이, 베타파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꽃이 있는 이유도 뭐예요? 하하, 있다. 어떻게, 요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아이고, 예. 네. 꽃잎 하나하나, 왜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꽃을 보고, 하, 정말 이쁘네. 이러면, 베타파가 알파파가 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못 갔지만, 한창 여행이 유행일 때 힐링 여행이란 게 있죠. 그렇죠? 힐링. 힐링 여행은 도시로 돌아다니는 관광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관광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그걸 힐링 관광이라, 치유 관광. 왜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에 댕기는 그런 관광을 하면서, 하,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뭐요? 알파파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 아, 그러면, 그때 유전자가, 그때 이제 알파파가 되면 중요한, 예를 들어서 변질된 유전자를, 그 암 유전자를 정상으로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유전자 복구 물질, 유전자 회복 물질. 기억하시죠? 소방관 아저씨. 이런 아저씨들을 생산해내서 변질되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걸 생산하게 돼.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지. 이제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좋더라도, 내면의 환경이, 네, 나쁘면 꽝이다. 결국 내면의 환경,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외부적 환경이 나빠도 내 내면에서 알파파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더 빨리 나네. 그래서 서울에 살더라도 내가 내 내면에서 아름다운 뜻을, 진선미의 뜻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유전자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적 환경도 좋고, 내면적 환경도 좋다. 그러면은 유전자가 참 빨리 회복하네. 그래서 우리 몸에도 그런, 이런 전자파가 흘러요.
흐르는데, 이 전자파가 우리 몸에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알고 보면 무슨 제품이요? 전자제품이야. 전자제품인데, 유전자를 가진 전자제품.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반응하고 있어. 컴퓨터는 유전자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자식, 이 컴퓨터를 아무리 미워해도 얘는 알아야 몰라. 몰라. 아무리 사랑해도 얘는 몰라. 유전자가 있어야 돼. 유전자를 가지면 내가 사랑하면 이 컴퓨터도 더 작동을 잘해. 알파파가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면 우리의 이 몸을 흐르는 뇌에서 시작해서 뇌파로부터 시작해서 몸을 흘러가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생체 전자파.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이렇게 알파파가 되면 여러분 유전자가 잘 회복이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체 전자파 중에 이거는 이제 베타파고 이 베타파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파도 있잖아요. 알파파도 가끔 나타나는데 이 알파파가 싹 없어지고 전부 다 온통 이런 뭐예요? 날카로운 파밖에 없는 파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감마, 감마파. 네.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이죠. 알파는 A, 베타는 B, 감마는 C. 감마파. 감마파가 내 뇌를 지배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게? 자, 알파파가 지배하면 즐겁고 평화로. 베타파가 지배하면 짜증이 좀 났다가 또 괜찮다가. 그 다음에 감마파가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 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오, 미쳐. 우와! 이러다가 어떻게 돼?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절해. 감마파가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 생체 전자파는 다 같은 전자파인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외부로부터 어떤 뜻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어떻게? 뜻에 따라 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니까,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뜻을, 어떤 말이냐는 말은 어떤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뜻의 뜻을 내가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내 뇌파가 변해. 그러니까 뇌파가 변하니까 생체 전자파로 쭉 내려가서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래서 뜻에 따라서 뭐예요?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거나 뜻에 반응하거나. 그래서 내가 건강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뜻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해. 마음이라는 것은 뜻을 품는 그릇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뭐예요?
좋은 뜻을 자꾸 담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알파파로 변해.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사님 강의는 수면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 왜 수면제예요? 왜 수면제냐면, 강의를 듣고 알파파가 딱 되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여러분, 불안하면 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불안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잠 못 자죠. 그 베타파가 되면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근데, 우리를 편안하게 잠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알파파가 되면서 유전자 켜져. 그래서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잠이 들어요. 그래서 불안하더라도 박사님 강의를 다 암 환자들은 많이 불안하죠. 그렇죠. 강의를 또 듣고 있으면, 아, 그래, 나을 수 있어. 이런 뜻을, 긍정적인 뜻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마음에 담으면, 아,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해가지고, 잔다고. 암 환자들한테는 좋은 양질의 수면을 취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래, 이게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막 항암제만 때려줘가지고, 사람은 막 망가뜨리고, 막 정상세포도 죽이고, 막 특히 T세포들 다 죽이고, 막 이러고 면역력을 더 약화시켜놓고, 그래서 치료 끝나면 암세포, 암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면역력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아, 결과가 괜찮네요. 하고 치료를 끝나면 어떻게 돼? 암세포는 그때부터 자기 세상이야. 왜? T세포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그래서 푹 빨리 자라고 전이를 슉 하고 그런다고. 그리고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그러잖아. 그런 악순환을 이제는, 악순환에 끌려 들어가지를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이, 이제 자연 치유력이고, 그 힘이 내 뇌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알파파가 됐을 때 유전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는요, 여러분이 들어도, 안 들으면 또, 다시 안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해서 암이 놀랍게 다 치유가 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아는 말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그 강의 중을, 강의를 듣고 있으면 또 몰랐던 게 또 알아진다는 거야. 아, 이런 말도 박사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는 게 많을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파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 완전히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